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궁별이라고 해요. 벌써 10살이야? 아. 별이 많이 컸네. 별이야, 안녕. 밝은 아이구나. 청소하나? 뭐야? 다 치웠다. 어머어머어머, 강아지를 저렇게 두 마리나? 지금 강아지 용변 치는 거예요? 세상에, 아기가 저런 거를 다 하고. 제가 한 3살인가? 4살인가? 동생이 필요하다고 많은데 엄마가 데리고 오신 거예요. 가족이구나, 이렇게. 강아지는 이름은 찰떡이고요. 찰떡이. 방겁쟁이. 찰떡이. 한 명은 까마귀예요. 아, 귀여워. 고양이도 있어. 또 다른 동물 이름이 짜장이에요. 약간 동물농장 같은 느낌 나네. 심심하진 않겠다. 아, 가족이 많네. 어, 근데 저렇게 또 반려동물이 있으면 아이가 밝아질 것 같긴 해요. 재밌게 노네요. 잘자 또! 아! 쓰러가지 마! 귀엽다. 얘가 엄청 밝다. 엄마, 진짜 안 일어날 거예요? 엄마, 이러다 지각해요. 빨리 일어나요. 아니, 딸이 엄마 깨워주는 거예요? 이러다 지각해요는 엄마가 하는 말 아니야? 엄마! 알았어. 어머니가 아침에 못 일어나시나 봐요. 아기 또. 어이구, 스위테라. 사랑이 많다, 아기가. 완전 애교쟁이구나. 와. 빨리 일어나요. 안녕하세요. 저는 30살 싱글맘 남궁지숙입니다. 잠꾸러기. 잠꾸러기. 자주는 아니고요.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깨워줄 때가 있어요. 한 번씩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깨우는 것보다 딸이 깨워주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지 않나요? 저는 엄청 기분 좋던데. 핑계는 잠이 많을 거면서. 이것도 저 씻었는가? 네. 해봐. 아침 몇 시? 아유, 애교가 너무 많다. 어, 애교쟁이. 아유, 이뻐. 씻으러 갈게. 네. 둘이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는 거야, 진짜. 진짜 사랑스러워. 엄마랑 딸이라. 집이 꽤 넓으네요. 더. 뭐야? 정리도 잘 해놨네. 오빠! 와, 야, 훌륭. 와, 정리정돈 너무 좋아. 늘 이래요? 아니면 카메라 온다고 치웠어요? 원래 저래요. 원래 저래요. 네. 요새 그 고딩오빠 출연자들이 정리하고선 출연 신청한다는 얘기가. 제 잔소리 때문에. 여기는 LH 전세임대로 들어온 집이고요. 전에 일하면서 모아뒀던 거 안 쓰고 덕금 들어놨다가 이 여기 들어올 때 해지해가지고 들어왔어요. 입을 거 안 믿고 먹을 거 안 먹고 모았겠죠. 이게 제일 좋겠다. 옷도 본인이 다 골라. 네. 짱이다. 취향이 확실한데요, 아이가? 귀여워라. 오, 많이 입어봤어요. 양말 속에 넣어. 그치, 저 따뜻해. 공원이 되거든, 저. 따뜻하게 입는 방법을 안 해. 그냥 뭐야.
별이는 한 4살 때부터 혼자 옷을 입기 시작했고요. 4살 때부터? 그리고 준비하는 거는 6살 때부터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진짜? 혼자서 준비했고 신발도 혼자서 신었고 옷도 혼자 입었어요. 기특해라. 너무 빨리 커버린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걸 보니까 아, 잘 크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어요. 엄마 힘든 거 아는 거지, 딸이. 하나만 챙기면 되고 아주 좋아. 가방도 챙기고. 다 스스로 하네. 신랑 가방. 팔꼬락. 팔꼬락. 꼬락꼬락꼬락꼬락. 엄마, 어머니, 아니야. 봐라, 또 잘 갔다 오고. 야. 잘 갔다 와. 야, 안녕. 학교 그냥 혼자 가, 그냥? 학교까지 안 데려다 주는 거예요? 네. 너무 쿨하다, 아이가. 처음에는 계속 데려다 주고 했었는데, 전학을 오게 되고부터는 이제 학교가 집 앞이라서 굳이 데려다 줄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서로 이제 빠이빠이 하는 식으로 가게 됐습니다. 각자 도생. 아, 너무 씩씩하다. 진짜. 너무 사랑스러워. 딸 보면 힘이 나겠어, 힘이 나겠어. 진짜. 오, 차가 있어. 어, 운전도 해서 다니나 봐요. 와. 별이랑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지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어디지? 오빠 오늘 예약 많아? 예약? 좀 있어. 그래, 궁금하다. 너무 궁금한데? 파이팅의 눈빛이야. 10시 차예요. 세차. 세차장에서 일한 지는 지금 2년 정도 됐고요. 현재 기술자로 올라가서 15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. 오. 또 월급이 150이면 좀 적은 거 아니에요? 그러게. 이거는 그 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할 수 있으니까 여기 가서 일을 해라고 이렇게 수급자 그 기준을 맞춰서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의료나 주거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지원되겠고 다른 네. 복지 서비스로 커버해주는구나. 네. 다 배려를 하는 거구나. 수급자 열어줄래? 네. 야. 전문가의 포스가 확 느껴진다. 그러니까 뭔가 꽁꽁 진짜 잘할 것 같아. 근데 저 세차하는 거 되게 힘들던데. 아, 알겠어. 다 끝났어. 마무리해. 알았어. 사장님 다 됐습니다. 나 가셔도 돼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그냥 일반적으로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. 미용실에서도 일했고 보험 설계사도 해봤고요. 안 해본 게 없냐? 안 해본 게 없어. 다 해봤다. 어우, 자격증. 자격증도 많다. 아니, 저 자격증이 다 딴 거예요? 다 자격증을? 네. 와. 노력 많이 했을 것 같아. 와. 얼마나 열심히 살았단 얘기야. 진짜.
너무 늦게 끝나다 보니까 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두게 됐고 지금 세차장은 너무 이해를 많이 해주시니까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딸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어서. 그쵸, 마음이 편해야 돼 일단 직장에. 시작할게요. 누가 있나 집에? 별이만 기다렸겠네. 여자님은 어디 갔지? 네, 이제 초등학생은 일찍 끝나니까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죠. 네. 강아지가 갑자기 뭐 별이야 안녕? 그건 진짜 되게 좋을 텐데. 애들 저 애들이 다행이지. 안에서 혼자 있을 텐데. 엄마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심심한 것도 더 늘어나고. 심심하지. 그래도 같이 있을 동물이라도 있으니 그래도 덜 서운해요. 어디서 데려왔어요 강아지? 유기견 보호소. 유기견? 어. 그럴 줄 알았어. 유기견 보호소에서? 진짜 착하다. 들어줄게. 안녕. 어때? 저 안, 어우, 아유, 애가. 난 너무 오독통이 됐다. 힘들어. 알아서 그냥. 아우, 힘들어. 나 들어갈래. 여기서 떡을 뜯어줄게. 어머머머. 야, 혼자 이걸 다 한다고? 무슨 뭐 밀키트가 잘 나와 있긴 하지만 다 넣어주고 오래 저러고 혼자 지냈나 보다. 익숙하고 잘하잖아요. 네, 잘해요. 아, 맛있겠다. 하트. 뜨거. 혼잣말 계속해. 혼잣말 계속해. 너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. 저 전자레인지 너무 위에 있지 않아? 어? 걱정되는. 아니 저 내가 보기엔 전자레인지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너무 위에 의자 올라가고 뜨거운 거. 맞아 맞아 거기. 맞아. 당장 바꾸세요. 그건 한번 위치 한번 바꿔봅시다. 어? 아, 또 그걸 못 참고 또 잔소리를 했네. 아니 좋은 말씀이십니다. 제가 봤을 때 해야 되는 얘기. 해야 되는 거죠. 네. 뒤가 손이 된다. 키가 스며들고 있어. 엄마의 빨래를 내가 개줘야겠어. 우와, 말도 안 돼. 아, 진짜. 빨래를 개준다고? 아직 다 안 말랐구만. 현대판 효녀 심청이네. 자, 미치겠다, 진짜. 야, 이게 말이 안 돼. 왜이래요? 너무 빨리 컸다. 수면 양말. 징징, 찌찌찡. 집안이 안 도와준 남편들이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와. 저쪽이들. 너무 사랑스럽다. 야, 드림아, 너 이거 무조건 봐라. 드림 나네요? 아, 걘 코딱지만 팔 줄 알아요. 코딱지만 봐요. 아이고, 심심하겠다. 다섯 시간 동안 혼자 있었어. 얘들아, 엄마 왔지롱. 엄마! 엄마 왔다! 갔다 왔다! 이게 뭐예요? 뭐지? 뭘까? 던져! 던져! 야. 야. 에이, 붙여줘.
내 건가? 여기 거지요. 너무 큰데요. 안 크지요. 이거 보세요. 엄마 이거 봐요. 바지가. 바지의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크게 해야 이쁘지.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. 저기 애들 옷 왜 큰 거 사죠? 네. 그래서 크게 입잖아. 근데 나중에 딱 맞을 때쯤 되면 옷이 너무 낡아 있는 거야. 차라리 그냥 조금 늙은 거로 사 입혔어야 되는데. 다 크네. 엄마가 크게 시켰어. 이것 좀 볼까? 이리 와봐. 어디 가? 이리 와!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다. 아, 너무 좋다, 근데 진짜. 둘이 되게 친구 같지 않아? 어? 친구네, 친구. 이제 또 퇴근해서 밥 해야 되는 거죠? 아니네, 별이가 하는데? 네? 응? 와. 칼질을 해, 별이가? 스팸을 잘 예쁘게 잘라주겠습니다. 처음에는 되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칼질할 때 보면 조금 훨씬 더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칼질을 하는 것 같고 벌써 이렇게 커서 엄마 밥도 차려줄 줄 알고 한다는 게 너무 대견스러웠어요. 볶음밥? 맛있지 저거? 볶아! 볶음밥! 볶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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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치겠다. 뭐야, 간장까지? 숟가락에다가 와, 처음에는 솜씨가 아니야. 엄마가 너무 힘들다 싶을 때 눈으로도 만약에 힘든 게 보인다 그때 그냥 만드는 거예요. 야, 우리 딸이랑 한 살 차이인데 지금. 아우, 저 어떻게 된 거지? 하는 게 딸 차이예요? 예. 저렇게 효녀가 있어. 상당히 맛있어 보여요. 보이네? 딸 보면 진짜 엄마 밥 먹어요. 10초 줄 거예요. 10. 이 집은 완전히 반대구만. 뭔가 바뀌었어 지금. 아지랑 나 너무 혼자 먹을 거야. 아니야 엄마 왔잖아. 빨리 와요. 와, 이 신 메뉴의 이름은 대참 어수 볶음밥. 먹어볼까? 잘했다. 맛있겠는데? 좀 맛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? 맛있는 거 다 들어갔는데? 조금 짜. 그래도 딸이 애써서 만들었는데 그냥 먹지 뭘 또. 혼자 다 먹어버려. 아, 알았어, 안 할게. 야. 아, 안 할게. 아, 사랑스러워. 맛있어요? 응. 완전 맛있어. 나도 한 번 해봐. 별이가 해줘서 더 맛있는 것 같아. 아, 아, 친구 같아. 친구.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. 제가 만들었는데 엄마가 먹고 맛있다고 해주니까 약간 기쁘고 뿌듯해요. 와. 저렇게 멀쩡하게 철이 벌써 저렇게 들었을까? 와. 별이가 오늘 밥 해줬잖아, 엄마. 네. 별이는 엄마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? 다 말해도 돼요? 말해, 말해. 일단 얘기해봐. 궁금하다. 이유 다 말해. 저번에 갖고 싶었던 게 말랑이 쉐이커. 그런데 그거 사달라고 했었는데 사주지 않았던 거예요. 서운했나 보다. 또 예쁘게 얘기하네. 왜 안 사줬어요?
엄마가 나중에 사줄게. 언제 사줄 건데요? 나중에 사줄게. 그러니까 언제? 나중에. 아, 애매하다. 나중에. 늘 나중이었나 봐. 늘 나중이라고 한 거야, 지금 저거 보니까. 엄마는 별로 용돈도 안 주는데? 용돈도 안 주고. 용돈은 엄마가 준다고 했잖아. 아! 거짓말. 던질때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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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돈 엄마가 준다고 했잖아. 힘이 빠졌어요. 왜 자꾸 장난쳐. 근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. 갑자기. 갑자기 냉랭해졌네. 엄마도 주고 싶겠지. 서운해 지금. 저는 제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앞쪽 문구점에 파는 귀여운 지우개, 랜덤 지우개 고양이가 있거든요. 저는 맨날 사지도 못해요. 돈이 없어서. 다른 애들이 뭐 살 때 나도 사줘 이렇게 끼기만 하고 제가 갚는다 해도 잘 갚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갚아야 할 돈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고 갚으려고 하는 건데 엄마는 용돈을 안 줘가지고 제가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. 빚이 있다고? 부채가 있어요, 부채가. 근데 엄마가 또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 아닐 텐데 사정이 있겠지. 그래도 얘가 저를 가고 싶으면은 사줘야죠. 화났어, 삐졌어, 이별이. 분위기가. 뭐 하는 거야? 그냥 내려놓은 건데. 던진 거 같은데. 우와. 던진 거야, 내려놓은 거야? 분명히 던진 거야. 화가 난 거야. 훈육할 땐 단호하네요, 또. 분위기가 열대지방과 극지방을 왔다 갔다 하네. 차가울 땐 또. 훈육할 땐 해야지. 맞아요. 혼날 땐 무섭게. 던진 거야, 내려놓은 거야? 내려놓은 건데. 던진 거 같은데. 그렇게 놔야 돼? 아니에요. 단호하다. 그치? 나도 지금 가슴이 막 내가 오가주마. 자세를 고쳐 앉았어. 저도 죄송합니다. 미안해요. 안 먹지? 그럼 치운다. 이따 배고프다고 하지 마. 저 어떻게 풀어야 돼? 밥 먹다 너무 서러워. 양궁별 이따 배고프다 하지 마. 화 났네, 지숙 씨. 별이도 꽤 고집 있다, 그죠? 안 좋아. 냉전이야, 냉전. 엄마도 마음이 안 좋지. 근데 둘만 사니까. 둘이 싸우면 진짜. 진짜. 말이 없어요. 절간.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지. 아. 장고가 없네. 아, 돈이 부족했구나. 그러니까 엄마가. 지금 엄마가. 그래, 엄마도 마음 아팠겠다. 나갈 게 많으니까. 10년 동안 일하면서 돈을 모으긴 했었지만 그 모은 금액으로 이 집을 들어오긴 한 거고 지금 현재 버는 금액으로는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. 엄마! 먼저 화해하는 거야?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어머. 대박이지? 어머. 먼저 화해하는 거야. 와, 진짜 대단하다. 대박이지?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?
그리고 별이가 해준 밥 다 먹지도 않고 여기 다 먹지도 않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짜장이랑만 놀고 이럴 거면 영전 올려줘요. 친구들이랑 놀게 밖에서. 아, 별아. 진짜 논리적이다. 어떡해. 울어. 어휴, 속상했구나. 용돈은 다음 달부터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. 이번 주에 주기로. 그만 징징대. 엄마도 속상해 지금. 너 애기 아니거든? 한번 얘기하면 좀 알아들을래? 언니! 이 아이의 모습이 나온다. 나보다 안 죽이고 남았어! 약속했었어요? 진짜 그랬었구나. 약속했었으면 지켜야지, 그거는. 그건 애가 얼마나 서운했겠어, 지금. 그거만 기다렸던 거네.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. 그러니까.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. 한 번만 더 용돈 얘기해봐. 그땐 진짜 용돈 없어. 엄마 미워. 근데 저러고 나서 엄마 마음이 너무 안 좋지. 얼마나 안 좋아.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.